새로 만든 거죠. 요즘은 어, 네. 너무 만지네. 노래 그거 한번 해봐요. 아까 두 번째 거, 두 번째 거 한번 해주면 돼요. 언제 헤어지자. 자, 자, 김민선 씨가 이걸 한번 해봐요. 저거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연기자니까. 우리? 우리? 표정은 슬픈데요? 표정은 슬퍼. 이게 선입견이 있잖아요. 왜냐면 김희선 하면 굉장히 까칠할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시키면 다 하고 되게 순박한 면이 있고 서인영 씨도 굉장히 좋아요. 김희선 씨 그 이미지가 너무 좋네요. 아니, 실제로 그렇다니까요. 그런데 임수영 씨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, 나만의 어떤 치유법. 치유법? 자신감, 뭐 회복. 저는 청순해지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큰 정말 사람. 큰가 보다. 정말 청순해지고 싶은. 수영 씨가 청순해지려고 연습하는 거 있어요? 오, 네. 진짜. 뭐예요? 오. 집에서부터 연습을 해요. 혼자서요? 네, 근데 청순해지려고 연습을 한다고? 네, 지금부터 연습을 해요. 청순 섹시를 연습하는 그 약간 4단계가 있어요. 말씀 좀 해주세요. 그냥 별건 아닌데, 예. 일단 저는 집에서 꽃꽂이를 해요. 꽃꽂이를 하면 이게 의외의 여성성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보면 남자들이 섹시함을 느낀대요. 아닌가요? 아닌가요? 아니, 말씀해보세요. 꽃꽂이를 하는데 하얀색과 와이셔츠를 입고 해야 돼요. 하얀색과 와이셔츠를 입고. 사이즈 좀 큰 거? 네, 그거. 여기서 보긴 많이 봤어. 원래는 하얀색과 와이셔츠에 무슨 뭐 브런치라든지 이런 건데 거기서 약간 저 꽃꽂이를 변형을 시켰어요. 아니, 햇살 이렇게 쫙 들어오면 집에서 하얀색과 와이셔츠 입고 귀 안에 이렇게 딱 넘겨가지고 꽃꽂이를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되게 섹시함을 느끼나 봐요. 내가 보니까 대충 이렇게 반대되는 걸 갖다 붙였네. 2단계. 2단계. 좋아요. 괜찮아. 2단계는 그것도 집에서 요리할 때. 요리할 때는 검정 색깔 민소매를 입어야 돼요. 딱 붙는 거. 그리고 이렇게 요리를 하면 덥잖아요. 더우니까 땀이 이렇게 살짝씩 날 거 아니에요. 그럼 땀이 이렇게 살짝 머리를 질끈 묶어요. 그냥 이렇게 앞머리가 막 이렇게 흘러내려서 떨어지게. 땀을 이렇게 붓게. 계획적으로 이렇게 붓게 그러면서 이러면서 열심히 요리하는. 야, 선배님 요리 잘하시잖아요. 그런 모습 굉장히 남자들한테 어필이. 청순하면서 어떤 청순? 청순하기도 하고 섹시하기도 한 거죠. 이렇게 뭔가 열심히 민소매 입고 열심히 요리하는데 그 섹시하죠. 거기에 이제 중국 요리인가 봐요. 민소매에 어떤 땀이 흐르륵 하면서 거기서 청순이 되라는 거지. 굉장히 중요해요. 땀이 안 더워도 땀 좀 끼어서라도 땀 좀 나야 돼요. 그리고요? 3단계는 이제 요리했으니까 설거지. 설거지를 하면 그때는 이렇게 흰색 반팔티, 좀 헐렁한 거. 흰색 반팔티를 입어야 돼요. 그리고 앞치마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되고, 물이 젖으면 그냥 물 적게 냅둬야 돼요. 그러면. 물 젖는 게 보인다. 그게 섹시거든. 요것만은 청순인데. 막 튀어다니구나. 막 튀어다니구나. 물이 막 그냥 물에 몸을 맞게 섹시하게 물을, 땀 이런 거에 되게 친해져요. 물에 친해져야 돼요. 섹시해지려면. 그러니까 뭔가 약간 축축하고 눅눅한 느낌이 중요하구나. 아니, 그리고 그걸 뭐 진작에 다 적어요. 아, 진짜로. 아, 설거지 뭐 저 지금 다 줘. 꽃꽂이, 흰 와이셔츠 다 적어놨어, 진짜로. 아니, 집에서 한번 해볼게요. 4단계. 지금까지 좋아요, 반응 좋아요. 괜찮은데요? 4단계는 TV 보면서 이제 커피를 마실 때는 헐렁한 니트 같은 거 있잖아요. 한쪽 어깨가 이렇게 좀 약간. 무슨 색? 흰색이어야 돼요. 청순색이잖아요. 아니, 이 디테일이 있어요. 말씀해 보세요. 헐렁한데 이렇게 어깨 이렇게 움직이면 어깨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가잖아요. 거. 이렇게 마시다 딱 내려가면 바로 올리면 안 돼요. 볼 때까지는 올리면 안 되고 기다렸다. 그리고 3초. 1, 2, 3. 어? 거기서 눈 맞으면 디테일 한 번. 이게 원래 이렇게 내려갔을 때 있잖아요. 네. 불주사 자국이 많은 게 있어요. 그게 디테일이야. 아니야. 그게 디테일이야. 이게 현실.
사실 아니에요? 아니, 그리고 봐줄 시간을 좀 줘요. 내 쇄골과 내 어깨 라인을 봐줄 시간 3초를 딱 보고 3초. 어? 하고 눈 아이 컨택. 어, 집에서 연구 많이 하네. 연기세요, 연기? 네. 아, 연기 아니에요? 아니, 근데 이거는 주로 연기인데, 연구 아니에요. 아니, 선물 받은 게 몇 개 있어요? 아니, 이게 그러니까 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라. 같이 살기 전까지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. 뭐 남자친구나 이렇게 집에서 초대.